안녕하세요. 저는 건대 애니벅스 강사 박초롱이라고 합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에 합격하게 된 장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에 합격하게 된 유수아입니다. 두 분 다 합격 소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었을 당시에도 제가 붙을 거라고 저 자신도 믿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계속 와 말도 안 돼 이 생각만 하면서 가다가 집에 도착해서 그라데이션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학생 다 미대 입시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그리고 시작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미술 학원을 다녔던 초등학생 때부터 미대가 가고 싶었는데 애니 학원이 있었다는 걸 잘 몰랐어서 고등학교 3학년 1월에 처음 애니벅스에 다니고 11개월 동안 입시를 한 후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미술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미술을 좋아하기도 했어서 미래에 당연히 미술 쪽으로 직업을 갖겠구나 했는데 중학교가 좀 올라가서 갑자기 우주랑 외계인이랑 과학 쪽에 관심이 생겨버려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우주랑 외계인이 나온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애니 입시를 고2 초반부터 1년 반 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이미지 보드 인간이라고 할 만큼 이미지 보드 하나만 계속 팠었는데 만화 대사 쓰는 걸 너무 오글거려서 못해가지고 선택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창의력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스토리 같은 거를 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지 보드랑 칸만화를 주로 했었는데 어떤 전형이든 시간 안에 빨리 완성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지 보드를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했는데 영상처럼 잘 이어지는지 생각을 해야 하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좀 머리 아팠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드셨던 순간은 어떤 순간들이었고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이 싫어질 때도 와가지고 그때 그림 그리기도 힘들고 생각도 안 나고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거나 그려라 뭐라도 좋으니까 완성을 시켜라 라는 말을 듣고 아무거라도 완성을 시키려는 마음으로 계속 그냥 그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드로잉이나 채색이나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다고 했을 때 그나마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가 오고 그랬을 때 계속 그림 안 그리게 되는데 학원에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없어도 일단 그려야 되니까 계속 그리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해결될 때도 있고 일단 뭐라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슬럼프가 지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명도 차이를 내는 거를 힘들어해서 다른 보조 선생님께 색연필 쓰는 거를 금지당할 정도로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정작 청강대 시험 보는 날에 색연필을 놓고 가서 하얀색 색연필과 검정색 색연필만 사용해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 보드를 그리다가 색감이 너무 구리고 연하고 탁해서 선생님께서 얼마나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지 봐라 해서 기둥에다가 잘 보이게 붙여둔 적이 있었거든요. 하필 제 자리 바로 옆이어서 아주 잘 보여가지고 그림 그릴 때마다 절대 저 색감은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도 잘 안 붙여지길래 쌤이 그때는 팔레트에 갈색이랑 올리브 그린 색을 테이프로 붙여놔서 못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근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갈색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합격한 학교, 청강대학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게임도 관심이 많아서 게임이랑 애니메이션처럼 여러 가지 분야를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융합콘텐츠과가 있는 청강대를 가고 싶어 했었고 무엇보다 실기가 100%라는 말이 있어서 오로지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전부터 게임이든 애니메이션이든 하게 되면은 무조건 3D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청강대가 3D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선택한 게 크고 졸업 작품들 구경했을 때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합격한 학교에 준비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강대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스타일 같은 걸 많이 따지는 편이라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스토리를 짜는 방법이나 남들과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림체를 만드는 법을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 보드를 제일 많이 연습했는데 눈에 잘 띄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스타일을 엄청 많이 바꾼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개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제일 잘 보이는 스타일도 정해서 그것만 연습하고 이미지 보드에 필요한 영상 지식이나 색감 그런 것들에 계속 이미지 보드랑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고 닮고 싶은 분위기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애니벅스를 처음에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때 초롱쌤이랑 상담을 같이 했었는데 확실히 좀 믿음이 많이 갔었어요. 그때 초롱쌤이 저한테 굉장히 따끔하게 혼내시면서 제가 울면서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아, 전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서 그 학원에 다니게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상담했을 때 너무 편안했어요. 사람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고 수업도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아서 제 성향이랑 맞겠다 싶어서 고른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안 할 수 없죠. 애니벅스 만족스러우셨나요? 사실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 애초에 전에 다니던 학원이 초등학교 때 취미로 다녔던 반이라 그때도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었지만 애니메이션을 배우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배우는 학원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 분위기랑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교육들이 너무 좋아서 만족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수업 분위기고 너무 제 성향에 맞았던 것 같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림뿐만이 아니라 사람 만들어서 보낸다?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들어서 되게 다른 면에서도 성장한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입시를 한다는 후배나 동생이 있다면 애니벅스를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캠퍼스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애니벅스 자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그 심리적인 압박도 좀 덜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일단 후배가 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추천해 줄 것 같고 동생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동생이 지금 만화 게임 애니 그쪽에서 가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걔가 건대캠에 똑같이 오면은 선생님들한테 저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할 수도 있어서 그게 걱정돼서 약간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일단 추천할 것 같아요. 약간 동생인 건 숨기고. 창작자로서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가고 싶었던 곳에 붙은 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제가 계속 꿈꿔왔던 우주랑 외계인이 잔뜩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제가 우주를 봤을 때 느끼는 감동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게 그런 창작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